카드를 가져왔어요. 카드 보면 달덩이 같은 얼굴도 보이시나요? 네. 얼굴도 보이죠? 미운 얼굴이잖아요. 우리 돈으로 봤었던 슬픈 표정이나 화난 표정 같아 보였던 사람들. 저는 고등학교 때쯤에 집이 좀 망하면서 가족들이 다 흩어졌었어요. 그래서 고3 때부터 혼자 살았는데 그럴 때 서로 원망했던 우리 가족 모습 같아서 이런 거 보면 좀 슬프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생각들이 나요. 근데 그 가운데 어머니가 그때부터 기도를 하셨거든요. 그래서 가족들의 행복을 빌어주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어요.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 맨날 생각하셨을 거예요. 새벽에 들어오는 딸, 뭐 알바하면서 이제 어렵게 고등학교 지내는 딸 자식들 보면서 엄청 기도 많이 하시고 좀 많이 위로해 주셨을 거잖아요. 어머니 기도 덕분에 저희 가족은 다시 화목해지게 되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모임에서든 안 좋은 모임도 있고 슬픈 모임도 있고 아니면 우울하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. 함께하는 공간이니까.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럴 이유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 사람 입장에서 서로 좀 생각해 준다면 나 하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세상에 오지 않을까.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이 마법 같은 마술이 해법이 존재하는 아니면 사기성, 속임수가 아닌 그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진짜 마법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오늘 애쓰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